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자면 환자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도 우리가 병치료에 최우선권을 두면 안 돼요. 병치료에 최우선권을 두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애를 환자 취급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애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병원에 가면 환자고 집에 있으면 가족이죠. 집에 있는데도 환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나는 치료자고 너는 환자고 이래야 되는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고 너는 아들이고가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지. 나는 엄마고 너는 환자고 여기 관계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들로 대하십시오. 이게 자기 처신처세를 똑바로 하고 잘하는 아들이든 처신처세가 허술한 아들이든 잘나가는 아들이든 별 볼일 없어 하루종일 집에만 틀어박혀있는 아들이든 간에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있고 별 볼일 없다 그래서 자꾸 환자 취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내는 아들인 거예요. 지가 세상살이가 지 뜻대로 안 돼서 지가 지 뜻대로 뭔가 안 돼서 힘들어서 저렇게 지금 머물러 있는, 안 움직여 꼼짝도 않고 있는 아들인 거죠. 환자가 아니고. 집에서는 그냥 집에 한 식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따라서 그런 집들 많아요. 형제 간에 환자인 형제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환자 취급당하는 집들 많아요. 그런 거 집에서 부모님들이 들어서 가정의 그 위계 질서를 찾아줘야 돼요. 아무리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형동생 뒤바뀌면 곤란해요. 그게. 그래서 딱 환자가 집에서 정당한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부모님부터도 애를 정당한 장남이면 장남 대우를 해줘야 되고 차남이면 차남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죠.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한 가족 구성원으로 대해줄 때 형제 간에도 위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심과 관심을 보내주셔야 되고, 자, 이 관심을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병치료에 관심을 두시면 안 되고 지한테 관심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 마음이 어떤지, 지가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관심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을 이해하려고 해주셔야 되고 공감하려 해주셔야 되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신뢰를 제공해 줘야 된다. 믿음을 제공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당사자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땐 나를 보살펴주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도 그게 걱정이 되겠죠. 내가 죽고 나면 저 자식 어떡하나.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동안에 미리미리 어떻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해줄지, 주거, 집은 어떻게 살게 해줄지를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당사자 나이가 서른이 넘으면 한 30 중반쯤 되면 그때는 부모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얘를 사회생활을 시킬 건지,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시킬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 건지 선택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도 선택해야 돼요. 나이 한 35 이렇게 넘어가면 30 초반 30 들어서부터 살살 그 고민을 해야 되고 35, 늦어도 40 정도 되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아, 나는 이때까지 내가 직장생활 돈, 내 손으로 돈을 못 벌고 사는 걸로 봐서는 나는 앞으로도 내 손으로는 돈 못 벌겠구나. 그럼 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당사자도 스스로 그 선택을 해야 되고, 부모님도 나이 35, 늦게는 40살까지 지 손으로 돈 한 푼 못 벌고 계속 있는 애를 지금 뒤늦게라도 이제는 지 손으로 돈 벌겠지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되고, 아 얘는 지 손으로 돈 못 벌겠구나, 그럼 경제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돈을 벌든 아니면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든 아니면 정부가 정부의 도움을 받도록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거안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들어서 지 힘으로 지가 집을 장만하던, 지 힘으로 장만 못하면 부모가 장만해주던,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정부가 장만해 주는 집, LH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20년 임대주택 같은 거를 당첨이 그걸 받도록 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던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훗날의 이야기고 나이가 뭐 30 넘어서 35, 40 정도 될, 그러니까 40 전에는 이런 게 뭔가 결단이 나야지 돼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발병해서 이제 뭐 한 5년, 10년 안짝이다 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아직은 집에서 데리고 살고 있다. 라고 할 땐 집에서 데리고 살더라도 역시 집안에서라도 경제적 안정,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앞에 했던 그 이야기예요. 지방은 지방이라는 거예요. 지방을 내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지방은 자기 방에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라고 자기가 안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집안에서 자꾸 침해를 받으면 애들이 원룸 얻어달라 하는 애들 있잖아요. 부모한테 간섭받기 싫은 나만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스타일이 자기 방 안에 있어도 부모가 자꾸 침해를 하게 된다. 내 지금 부모가 침해를 안 해도 스스로가 침해를 받는다고 느껴서 원룸 얻어달라 하면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원룸을 얻어서 지 나름대로의 주거 안정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독립 공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 관련해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야. 기본 용돈은 책정해서 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집안마다 얼마를 줄 수 있는지가 다르겠지만 월 30을 줄 수 있는 집이 있을 거고 월 50을 줄 수 있는 집이 있을 거고 월 100을 줄 수 있는 집이 있을 거고 200을 줄 수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10만 원밖에 못 주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다가 나오면 그 돈은 그냥 따박따박 지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돈을 쓰거나 안 쓰거나 관계없이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장에 딱딱 입금시켜주면 통장에 딱딱 입금시켜줘야 되고 월급 주듯이 월 용돈을 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안심을 하고 그 한도 안에서 자기도 계획을 세워서 생활을 해요. 그 중에 얼마는 저축하고 얼마는 내가 쓰겠다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돈을 줄 때는 이왕이면 조금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우리 당사자들이 특히나 조현병 당사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억수로 아껴요. 돈 쓰는 거를 겁을 내서 못 쓰고 돈을 아끼고 아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모도 돈 함부로 못 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현병 있는 당사자들한테는 네 한 달에 용돈 얼마면 되겠나 하면은 실제로 자기는 한 50만 원, 60만 원 필요한데 20만 원, 30만 원을 이야기해요. 그럼 부모가 그게 진짜인지 알고 한 달에 20, 30을 줘요. 그럼 거기 맞춰서 자기는 살기는 사는데 그러면 늘 욕구가 충족이 덜 되죠. 사고 싶은 거 있어도 못 사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가 원래부터 돈을 아껴 쓰고 등등 부모가 돈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이렇게 아끼는 절약 정신이 강한 애다 싶으면 예를 들어 용돈 얼마 줄까 지가 30만 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곱하기 2, 아 60만 원 달라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60만 원 주시면 돼요.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용돈을 넉넉하게 주면 넉넉하게 줄수록 그만큼 자신의 자유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용돈 넉넉하게 줘도 우리 애들 돈 함부로 안 써요. 조울증하고 달라요. 조현병은 조울증도 푼돈은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목돈을 안 주고 목돈을 자물쇠를 채워야 되고 그거는 조울증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이야기를 조울증 증상 이야기할 때 해드릴 텐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매월 주는 용돈은 넉넉하게 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가 쓰고 오히려 돈이 남아서 자기가 매달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은 저축해야 되겠다 해서 통장에 저축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야 사는 게 맛이 나요. 내가 쓰고 싶은 건 웬만큼 좀 사고 싶은 옷이 있거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웬만큼 좀 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친구들 밥 사주고 싶으면 밥도 사줄 수 있고 그러고 나서도 남은 얼마라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남아서 꼬박꼬박 저축해서 내 통장에 돈이 찍혀가는 걸 스스로 느끼는 이런 게 재미고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되시는 집들은 돈을 용돈을 넉넉하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박하게 주지 말고 그게 다 치료적인 겁니다. 이야기예요. 아무튼 용돈을 얼마 주기로 했다면 그걸 부모가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기본 용돈은 있고 거기에 지가 잘하면 보너스식으로 한 번씩 주는 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정이 필요합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 회복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당사자들의 자존감, 자존심이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 거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했다라고 느끼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칭찬하도록 해야지 될 것이냐. 아니, 요거를 염두에 많이 두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내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애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하면은 애는 결국 한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의 자존감은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한심하다. 말로 아무리 그래 잘한다 그래도 괜찮다 하면 뭐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눈빛이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얼굴 표정이 못마땅해 떨떠름한데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하는 어떤 행동을 보고 내 마음에 애가 하는 행동이 막 이쁘고 기뻐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애들 자랄 때 그렇잖아요. 처음 걸을 때 걷는 게 그게 사실 뭐 우리 성인으로 보자면 걷는 건 당연한 거지만 못 걷던 애가 걸으니까 막 좋아서 부모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애가 엄마 말 때문에 막 좋아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멀쩡하게 다 컸지만 이 병 때문에 다시 어린애가 된 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걸음마 시작하면 박수치고 좋아해주고 다시 말 때만 박수치고 좋아해주듯이 지가 지금까지 안 하던 어떤 행동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쓰레기봉지라도 하나 내다 버려준다면 그게 막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는 거죠. 지가 뭔가 생전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던 애가 이래볼까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 대번에 어머님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하셔야 되고 그래 부모님이 기뻐해주면 기뻐해줄수록 좋아해주면 좋아해줄수록 애들의 자존감, 자신감은 더 살아나기가 수월해지죠. 부모님이 박수를 쳐주는 만큼 애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회복에 관심을 두셔야 되고 희망을 처방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희망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 마음에 내가 이제 그 이야기죠. 애한테 희망을 저렇게 세상살이를 암울하게 느끼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희망을 불러일으킬 거냐면 부모님인 내 마음에 먼저 희망이 생겨야 애한테 희망을 나눠주죠. 그러니까 그럼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나 없나. 희망이 없으면 부모님이 희망을 찾으러 다니셔야 된다는 게 내가 먼저 희망을 찾고 발견을 해야 애한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희망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희망을 처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메시지보다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거의 한 9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적인 건 1밖에 안 돼요. 비언어적인 게 9예요. 사실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오간다는 건 말로 오가는 게 아니에요. 말은 정말 조금이고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표정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나의 몸동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애에 대해서 밤마다 잘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는 게 좋겠죠.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애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나기를 내 애를 볼 때마다 내 입에서 미소가 볼 때마다 애가 이뻐 보이고 내 입에서 미소가 나 미소를 짓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무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날 일어나서 애를 봤을 때 내 얼굴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되고 애한테 미소를 띠고 애한테 다정스럽게 말을 건네겠죠. 잘 잤나 한마디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한마디가 하루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편안한 음성으로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잘 잤나 하는 말에 애는 눈 뜨자마자 기분이 좋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그 말이 무뚝뚝하게 나가면 그 순간에 애는 하루가 기분이 안 좋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속에 애에 대한 사랑과
애에 대한 그 어떤 애가 좋게 내 눈에 보이는 이게 가득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저절로 비언어적 메시지가 그렇게 흘러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아무튼 비언어적 메시지가 언어적 메시지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애들을 내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은, 사랑해 준다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 가운데 내 몸짓과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할게요.